君で待ってあり。안녕하세요. 루피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포영화는 무차별적 벌목과 소수 부족의 위협을 막기 위해 정글로 떠난 일행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듯 했으나 비행기는 기체 이상으로 정글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살아남았다는 것도 잠시, 그들에게 다가온 부족, 이제껏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그린 작품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여성 할례라는 것을 듣게 된 저스틴이라는 그녀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운동단체에 가입하여 어느 날 그들을 따라 원주민 마을보호운동을 위해 움직이죠. 페루에 도착한 이들은 원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장소로 움직이지만 후에 경비행기로 사고로 인해 이들은 식인종으로도 알려져 있는 부족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에서 페루는 위험한 나라라는 대사가 두세 번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2015년작인 이 작품의 관람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로서 러닝타임 내내 다소 잔인한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섭도록 잔인하고 소름 돋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육체적으로 오는 공포감보단 정신적으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식인종이라는 부족이 있다는 말은 이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식인종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자신들과 가치관이 다른 인간들을 산채로 잡아 제물로 바치는 모습들은 가히 사이코적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이코가 맞는 거겠죠. 이 작품의 해외 예고편에선 본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예고로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요. 식인종들이 이들을 잡아먹으며 신을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인간들이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칼로 썰어먹는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아마도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먹는 식인종, 반대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 불에 구워서 고기란 음식으로 만들어 칼로 썰어먹는 인간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외 예고편의 그 부분은 분명 감독의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공포 영화의 법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타 유발을 하게끔 만드는 민폐 캐릭터,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캐릭터가 꼭 하나씩 있다는 건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 법칙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 처음부터 눈빛과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함께 움직인 일행들이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의 방패로 삼기도 하죠. 인간을 산채로 목을 자르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토막난 몸통을 불에 구워 신에게 바친 뒤에 먹어버리는 식인종들은 분명 미친 놈년이 맞습니다. 반대로 이들에게 붙잡힌 일행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라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인간을 잡아먹진 않았을 뿐 하는 행동들은 식인종들보다 더합니다. 이렇듯 영화에선 인권 문제를 다룬 사회운동가의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거나 베푸는 마음을 가진 게 거짓이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또라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론 아주 잔인하게 씹어먹고 뱉어버리는 사회의 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스토리와 분위기, 나아가선 분명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느 공포영화들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꽤나 괜찮게 본 영화고요. 결말까지 중립적인 생각을 하게 해준 건 역시 마음에 든 이 작품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살펴가세요.